우리도 애플페이 도입해달라! 도입해달라! 지난 7년간 애플페이는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아이폰의 디자인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애플페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붙여놨는데 잘 모르겠죠? 결제할 때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되고, 버스 탈 때도 딱 갖다 대면 되고, 부어라 터치키로 딱 갖다 대면 되고,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많은 아이폰 유저분들의 오랜 꿈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았죠, 아직. 네. 하지만 이제 애플페이를 대체할 만한 정말 괜찮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애플페이 대체제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아이폰의 외관을 좀 해치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건 좀 다를 거예요. 오늘은 당장 여러분이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제품은 세상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바로 자라나는 시작기업, 스타트업의 제품인데요. 사실 이 스타트업들은 이 대기업이 지배하는 세상에 쬐깐한 스타트업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봤자 무치기일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 스타트업의 제품을 세상에 보여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다른 기업들에서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꼭 세상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품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렛츠고! 자, 여러분, 제가 이전에 애플페이처럼 터치 결제가 되는 애플워치를 만들었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댓글을 보니까 종종 저렇게 쓸 바에는 안 쓴다, 디자인을 제일 중요시하는 애플 유저들의 마음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영상을 만들었던 것도 갤럭시 쓸 때는 삼성페이 쓰면 되기 때문에 지갑을 꼭 챙길 필요가 없었는데 이 아이폰을 쓸 때마다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워치에 한번 결제 칩을 붙여봤던 건데 아, 디자인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플워치에 결제 칩을 붙여서 사용했던 그 영상 이후에 이번에는 아이폰 뒷면에다 스티커처럼 붙여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나 저거나 다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아이폰 유저들의 마음을 잘 읽지 못했다라는 평을 받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아이폰의 디자인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애플페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붙여놨는데 잘 모르겠죠? 어디 쓸까요? 바로 여기 이 카메라 범프 부분에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애플페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카드입니다. 여기 카메라 범프 부분에 보호 케이스처럼 붙여서 이걸로 결제를 하는 건데요. 결제할 때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되고, 버스 탈 때도 딱 갖다 대면 되고, 지하철 탈 때도 딱 갖다 대면 되고, 진짜 편하겠죠? 아마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딱 갖다 대서 결제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잖아요. 사실 아이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아이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예쁜 디자인과 감성이잖아요. 여러분도 써보시거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제품들은 사실 아이폰과 잘 어우러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스티커를 따로 크게 붙여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디자인적인 부분을 해결하면서도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는 폼팩터가 나온 겁니다. 자, 일단 붙여놓은 걸 보여드리긴 했지만 제가 새 제품도 가지고 왔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일단 상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 아이폰 전용 웨어러블 폼팩터라고 적혀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평 당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에서 상자를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이렇게 열면 따란, 이게 본품입니다. 제 거에 이미 붙여놨는데 스페이스 그레이에 붙이니까 일체감이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완전 반대되는 색상인 화이트 아이폰 12 미니에도 붙였을 때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붙일 수가 있죠. 여기서 떼어내서 카메라 부분에 맞춰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지를 제거한 다음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먼지 닦는 천도 있고 먼지 제거용 스티커도 들어가 있어요. 구성품이 되게 알찹니다. 그리고 장착 방법, 강화유리 교체 방법까지 나와 있는 사용 설명서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혹시나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강화유리가 깨질 경우 위에 강화유리를 교체할 수 있게 이렇게 교체용 강화유리가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교체용 강화유리인데 엄청나게 얇죠. 그래서 이 카메라 범프 부분에 부착을 하면 카메라도 같이 보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위쪽에 이렇게 단단하게 강화유리가 있고 그 밑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칩
회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 부분은 접착력이 있는 부분이어서 카메라에다 구멍에 맞게 딱 붙이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떼고 싶을 때, 오, 떼다가 부서지면 안 되니까. 오, 됐다. 이게 또 접착력이 꽤 세가지고 떨어질 염려도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잘못 팍 떼면은 강화유리가 혹시라도 깨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카메라 부분에다가 모양에 맞게 딱 붙여주면은 깔끔하게 붙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2 시리즈와 아이폰 13 시리즈 모두 6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12 미니, 12, 12 프로, 12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랑 13, 13 미니 호환되는 거 하나, 13 프로와 프로 맥스에 호환되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그리고 기종이 추가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카메라 모듈 모양에 맞는 제품으로 호환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자, 붙여놓은 모습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스페이스 그레이 아이폰 12 미니 에다가 붙여놨는데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살짝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얇게 만들었지만 아무래도 이 한 겹이 더 붙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 부분은 조금 더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붙는 것도 붙이는 부분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사실상 카툭튀 부분에다가 콤에 맞게 붙이는 거라서 두께가 엄청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케이스를 끼웠을 때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이 모양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완전 일체감이 대박이더라고요. 옆에서 봐도 튀어나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까지 같이 끼우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자로 딱 맞춰지니까 뭔가 쾌감? 그 이렇게 틈새를 꽉 메운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카메라까지 보호가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아이폰 12 미니 화이트에 붙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얘도 기본 케이스를 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블랙만 붙였잖아요. 이게 이제 추후에 출시가 되고 나면은 아이폰 색상에 맞는 다양한 색상들을 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19년도부터 기획돼서 2년 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분들이 이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작년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준비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제작에 매달렸던 이유가요. 첫 번째는 디자인을 아름답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능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카메라 범프 부분에 맞는 작은 폼팩터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안에 무조건 결제를 할 수 있는 칩을 다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크기에 예뻐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작은 걸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춰야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제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만든 위드라는 스타트업이랑은 시제품 만드실 때부터 제품들이 보완되는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요. 사실 구현해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자체가 카메라 모듈에 딱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께 자체도 굉장히 얇아야 하지만 이렇게 떼어서 보시면은 이 틈이 굉장히 얇아요. 이런 데다가 칩셋도 넣고 회로도 넣고 이 안에 모든 구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얇으면서도 작은 공간에 결제에 필요한 모듈들을 효과적으로 심어둬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 그걸 설계하는 게 일단 쉽지가 않았고 또 이런 아이폰 홈 케이스에 카드를 끼워서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카드를 넣는 형태의 케이스 자체는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혹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느끼셨을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그냥 이렇게 카드를 무작정 아이폰 뒤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쓰시는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케이스를 빼가지고 카드를 꺼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 그 이유가 아이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이 카드의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카드랑 아이폰을 덧대어서 사용할 때는 차폐망 역할을 하는 카드를 하나 더 끼워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드디어 얇고 작은 카메라 커버 하나에 결제 모듈도 들어가면서 차폐 기능도 가지면서 아이폰의 디자인과 어울리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저도 거의 10개월 만에 제대로 완성된 제품을 본 건데 다시 봤을 때 와 진짜 이걸 결국 해내셨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수십 개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내는 동안 이분들은 정말 이거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과 노력들을 해온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진짜.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폼팩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요. 결제, 교통, 디지털 키, 차키 등 비접촉식 서비스 전반에 적용돼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NFC, 비접촉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애플페이와 거의 동일한 사용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맨 위에 이렇게 강화 유리로 덮여있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카메라 보호 기능도 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카메라 바로 위에다가 덮는 거다 보니까 카메라 기능에 혹시 영향을 주진 않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걸 끼웠을 때랑 안 꼈을 때 여러 화각으로 사진을 비교해서 찍어봤는데 육안으로는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듈 부분에 있는 플래시라이트나 마이크 등에도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실제로 붙인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NFC 결제가 가능한 편의점에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젤리를 사려고 한번 계산대로 가봤습니다. 긴장된 순간! 아, 네, 감사합니다. 결제가 됐습니다! 다음은 커피 전문점에서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제 성공! 자, 이번에는 교통결제도 하러 한번 가봤어요. 교통카드는 바로바로 찍히지 않으면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서 결제 오류가 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데 감사합니다. 번에 잘 찍히더라고요. 도어락 터치키로도 쓸 수 있는데요. 보통 도어락 키 설정은 도어락 뚜껑을 열어보시면 설정 방법이 나와 있어요. 키 등록 및 변경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저도 한번 등록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이 잠겨있는 상황에서 카드키 대신 갖다 대면 비밀번호를 치지 않아도 바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차키로도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모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죠? 이 제품은 하나의 스마트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폼팩터에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같은 간편결제사의 비접촉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되거나 혹은 신용카드사, 은행, 금융사의 결제 규격 같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여러모로 활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주이온페이. 기존의 대량 발급 공정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플레이트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회사명이나 사용자명이 적혀있는 카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를 발급하면 이렇게 카드 번호가 있으니까 당연히 온라인 결제할 때나 각종 간편페이 앱에 카드를 추가하거나 등록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폼팩터는 새로워도 이 온라인에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카드 번호로 등록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애플페이 미도입 문제의 원인들을 보면 카드사가 부담할 수수료 그리고 NFC 결제 단말기 도입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런 아이디어 제품을 도입한다면 수수료 없이도 고객의 애플페이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니까 고객을 모으는 효과까지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말기 문제 또한 카드사 재단에서 자금을 출연해서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영세 사업자들에게 비접촉 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드에서도 일반 점포들에서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기획하고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의 액세서리형 결제 상품, 뭐 교통사의 제품, 도어락이나 홈키, 회원카드, 사원증, 디지털 차키 이런 걸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폼팩터고요. 일단 제가 처음에는 애플페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카드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안에는 사실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카드로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담아내기 위한 폼팩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애플페이 도입해달라! 도입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 애플페이는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애플페이 사용 경험과 동일하게 상단 부분을 띡 터치해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도 아이폰 고유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그런 제품이 비로소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에 자사의 서비스를 담고 싶거나 혹은 자사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비로소 이 폼팩터가 여러분이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결제 가능한 제품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몇 번 보셨을 수 있는데 현실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기업에 제안서를 넣어도 무시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제안서를 넣었을 때 그걸 읽어주는 것도 사실 많지 않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세상이 모르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한 위드라는 스타트업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안서를 넣기조차 좀 두려울 때가 있다고. 사실은 기업
기업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기업들이 알아채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서비스나 제품들을 발전시키고 또 소비자들은 그걸 편리하게 사용하고 다시 피드백을 해주고 더 나은 제품들이 나오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정말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제품의 미래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움직여서 여러분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신다면 이 제품이 실제로 세상에 나올 수 있고 또 이 아이디어가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보시고 나도 저거 빨리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12월 중에 먼저 와디즈라는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도어락 전자키로 찾아뵙는다고 하니까 영상 본문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기대되는 부분이나 우려되는 부분, 의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본문에 있는 설문 링크에 의견 같은 것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